Hello, welcome to Easy 4K English Grammar Lesson. Are you ready to study English Grammar?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알아들으시죠? 이제 24번째 기초영문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영문법을 보다 좀 쉽고 좀 지루하지 않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명령문이라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한테 명령하면 이제 군대 같은 게 생각이 나지만은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지시한다고 그러죠. 지시한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야 일찍 일어나 랄지, 야 지금 빨리 학교 가 랄지, 공부 좀 더 해 랄지, 이렇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린 지시한다고 그러죠. 지시하고 명령할 때 쓰는 그런 문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보다 명령을 할 때는 되게 어때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한테, 또 군대에서는 선임자가 또는 장교들이 일반 사병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싫어하죠. 또 싫어해서 이런 지시랄지 명령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하는 걸 영문법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그렇죠? 명령, 명령문인데 이건 명령할 때는 그 명령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개 나하고 너의 관계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나하고 너의 관계에서 명령 사람이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또는 너가 하나가 아닐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하고 너, 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대개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명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 또 지시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할 때 쓰는 그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고 어떤 보통 문장에서 주어 생략하고 그냥 주어만 생략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사가 나올 때 그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라. 예를 들어 3인칭 단수일 때는 She goes가 되죠. She goes to school이 되는데 goes는 뭐예요? go죠? go 이렇게 원형으로,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으로만 바꾸면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명령문, 긍정 명령문인데 이것은 긍정문을 명령으로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 are kind to your friend. 너는 네 친구들한테 친절하다. You are kind to your friend. 여기서 동사가 무엇입니까? 동사가 비동사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You are kind to your friend. 나는 너의 친구들한테 친절하다. 그럼 너는 네 친구들한테 친절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할 때는 뭘 빼라? 예, 주어를 빼라. 주어를 빼라고 그러죠. 빼면 뭡니까? Are kind to your friend가 되겠죠. Are kind to your friend. 그런데 동사를 뭘로 바꿔라? 동사 원형으로 바꿔라. Are는 무슨 동사? 비동사니까 be. 그래서 be kind to your friend. Be kind to your friend. 쉽죠? 뭘 떼고? 주어를 떼고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주고. 그 대신 뭐가 있냐면은 끝에다 사실은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지 안 붙였지만은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줄 수도, 느낌 붙일 거 없습니다. 나중에 감탄문에서 이렇게 하고요. 끝에를 갖다가 kind to your friend 하고 명령문이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좀 강한 액센트로 발음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Be kind to your friend. 이렇게 해요. Be kind to your friend. 다시. 자, 명령문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뭐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죠. 그때는
일반 문장을 갖다가 긍정문이죠. 보통 긍정문, 평서문이라고 그랬었죠. 평서문에서 주어를 떼고 동사를 비동사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쉽죠? 그러면 read books every day. read books. 책을 읽어라. every day. 책 읽는 걸 독서한다고 그러죠. 매일 책을 읽어라. 매일 독서를 해라. 그랬죠? 자, 이건 그러면 원래는 어떤 문이에요? 긍정문은 뭐였겠습니까?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너한테는. 그러면 뭐예요? You read books every day. 너는 책을 매일 읽는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 책을 매일 읽으라 하면 무엇을 떼고? You를 떼고. Read는 그 자체가 뭐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이건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Read books every day. 이건 동사 원형 뭐예요? 복수죠? 복수. No. You read books. You는 2인칭 단수니까. 너는 책을 읽는다고 그러니까 you를 빼고 그냥 read는 동사 원형이니까 그냥 쓰면 됩니다. Read books every day, every day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뭐 이건 뭐 해라 하는 것이죠. 긍정문은 뭐 해라 하는 것인데 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죠. 명령할 때뭐 하지 마, 뭐 해라보다는 하지 마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걸 부정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동사 원형 아까 마찬가지로 무엇을 떼고 주어를 떼고 동사 원형에다가 하지 마라 그럼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긍정 명령문이 되죠? 긍정 명령문 앞에다 뭐만 더 붙이면 되면 don't를 더 붙이면 됩니다. don't 하지 마라는 don't 해라. 예를 들어 네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 뭐예요? don't be kind to your friend. 그 다음에 매일 독서를 하지 말아라 뭐예요? 그냥 요 긍정명령 앞에다가 Don't read books every day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독서하지 말아라, 친절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긍정명령을 해야 되고 다른 부정명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on't make a noise here.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데서 어떤 잡음을 내고 소음을 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don't make a noise here. 여기에서 소음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됐죠? 소음을 내라 하면 뭐예요? don't를 떼면 되죠? make a noise here. 여기서 소리를 내라. 지금 미얀마에서 난리 났죠? 수쥐 여사를 갖다가 해고를 시켜가지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얀마를 갖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막 박수치고 그다음에 어떤 그릇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군부 쿠데타에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군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Don't make noise. Don't make any noise in your house, in the street. 거리랄지 집에서 아주 이런 소리 내지 마 하고 이제 군인들이 달라들겠죠? 총 갖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부정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sleep in the library. Sleep in the library. 자, 도서관은 뭐는 데예요? 공부하는 데죠? Study in the library 해야 되는데, sleep in the library. 도서관만 가면 더 졸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만 자도 괜찮은데, 또 코를 골아무서 자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갈 때는 정말 안 졸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굳건한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Sleep in the library. 자기 집이 있는데도 요즘은 자꾸 이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학생도. 왜냐면 자기 집에 아주 조용하고 안락한 그런 방이 혼자 있는데도 왜냐면 도서관에 가서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 자극을 받아서 아, 나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도서관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조용한 데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음악을 틀어놓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이렇게
심지어는 조금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요. 그때는 뭐 don't make noise 할 거 없죠. 그냥 시끄럽게 하려면 해라. 나는 공부한다 그러고 열심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on't 거기다 이제 sleep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자라 자지 마라. Don't sleep in the library 부정명령문이죠. 그러면 이제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에다가 명령문에다 and나 or를 붙이면은 and나 or를 붙이면 아주 특별한 뜻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문에다 and를 붙이면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명령문에다 or를 붙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명령문 엔드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오는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은 work hard. work hard는 열심히 일해라고 말이죠. 공부하는 것도 work입니다. 일이죠. 공부도 일이죠. 큰 일이죠. work hard. 여러분이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는 study hard죠. study hard. work hard. 그러면은 and you will succeed. 너는 성공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 이제 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학교를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 빈손으로 엄마하고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다 넣고 다니는 그런 캥거루족이 늘어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데요. 이제 더구나 AI가 발달해서 이런 로봇가 사람의 일을 육체적인 노동은 다 대신하니까 앞으로 직장 수는 자꾸 줄어들 그런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자꾸 줄이죠. 줄여가지고 옛날에는 뭐 일주일에 60시간씩 막 일했는데 80시간씩 60, 7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는 60시간, 뭐 50시간 원래는 48시간 58, 40시간 토요일 날 빼고 월화수목 금하면 5일이죠. 하루 8시간씩이면은 5840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40으로 오고 또는 이제 40시간도 더 많으니까 일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직업을 주기 위해서 뭐 36시간이랄지 30시간이랄지 이래서 월수목 3일만 오고 나머지를 쉰댈지 어떤 사람은 화목금 이렇게 3일을 한댈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 자꾸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work hard or you will fail or 열심히 안 하면은 you will fail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 이건 맞는 얘기죠.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자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을 안는 사람들 그것은 뭘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물론 그 사람이 뭘 해서 복권을 사서 12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될 확률도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는 작지만은 그런 확률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work hard or you will fail 이란 말은 적용이 안 되죠. 그건 아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감탄문이나 나올 그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work hard or you will fail 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령문은 상대방한테 뭘 시키는 겁니다. 뭘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인데 지시할 때는 뭐를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게 긍정 명령문이고 예를 들어서 be kind to your friend, read books every day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긍정 명령문을 만든 다음에 앞에 don't를 붙이면은 부정 명령문 하지 말아라. Don't make a noise here. Don't sleep in the library. 도서관에 자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런 명령문 다음에 and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or라면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죠. 그러니까 work har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and you will succeed. 나는 성공할 것이다. work hard or you will fail.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문을 좀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명령문을 하면은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 그러죠. 예, yes 할 수도 있지만은 예보다도 알겠습니다. 되게 그러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말도 그러는데 영어로는 제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그러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건 뭐예요? Alright, alright. 예, 그래, 같은 뜻입니다. Alright라고 그러죠. Alright, alright. 좋아요, 오케이. Sure. 아,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sure. 아, sure. 당연히 그렇게 하죠. No problem. 당신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데, 당신 지시를 따르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고 말고요. 이렇게 예, 답변을 합니다. 명령문을 no, yes, no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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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가 아니고 okay 이렇게 띄워서 얘기해야 됩니다. Alright, alright, sure, sure. 어떤 사람들에게 sheer 뭐 이런 sheer 비슷하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Sure, sheer, no problem. No problem 할 때는 두 손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서 no problem, no problem 그렇고요. Sure나 okay 할 때는 손을 뭐 이렇게 딱 하니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okay, alright 이렇게 대답을. 예를 들어서 지금 날이 추워요. 날이 추우니까 엄마가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coat. 코트 입어라, 코트 입어라 이렇게 하면 왜? 지금 밖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코트도 안 입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니까 밖에 춥죠. 그러니까 코트 입어라. 그러니까 가 나 밖에 추운 걸 잊어먹었죠. 이러면서 오케이, 예, 알겠어요, 엄마. 아, 알았어요.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을 할 때, 명령문은 좀 높은 사람이 군대 같은 명령문을 할 때는 엄격하죠? 자, 신발을 갖다 광택내게 닦어. 알겠어? 내원반 청소 철저히 잘해. 총기 관리 잘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명령을 해야 되죠? 엄격하게. 그런데, 엄마가 아들한테 할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해주면 좋겠죠? 더구나 요즘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지시하고 명령할 때 뭘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투쿠니 쓰레기를 내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pick your 지금 종이 내버렸으면 pick your paper 너 종이 그 주소란 말이야. Rubbish 쓰레기 pick your service rubbish 너 쓰레기 주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그 괜히 얘기했다가 봉변당하고 어떤 놈들은 노인 양반을 갖다 때리는 그런 놈들도 있어갖고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거나 또는 좀 더 점잖게 please를 붙여갖고 please pick your rubbish 이렇게 얘기. please라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좀 부드럽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때 이런 please라는 걸 붙입니다. please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한테 뭔 부탁할 때 엄마가 안 해주면은 엄마 좀 제발 좀 해주세요 할 때 please mom, please mom, 엄마 제발. 나 맨날 저 컴퓨터 게임 하려고 그러면 don't play the game, don't play the computer game 이렇게 하면은 아, 나 지금 10분밖에 안 했는데 30분만 please 30 more minutes please 이렇게 부탁할 때도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지 명령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엄마한테 부탁할 때도 그렇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pen the door.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open the door. 엄마가 얘기할 때 open the door.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할 수 있죠. 문 열어라. 그런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open the door, please. 애야, 문 열으렴. 애야, 문 열으렴.
그리고 또는 이제 부탁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엄마가 지금 저문 옆에 있으면은 엄마 보고 부탁할 수도 있죠. 지가 가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게 필요하니까, Mom, please open the door. Mom, open the door, please. Please를 앞에서도 괜찮고 뒤에서도 괜찮습니다. Please open the door 해도 괜찮고,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명령문, 자꾸 명령문이니까 그런데 지시문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니까요. 부드럽게 부탁할 때는 명령문 앞에 뒤에다가 please를 붙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 공부한 걸 연습을 해볼까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음 빈칸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down. 자, 다운할 때 sit down 그럽니까? sit down 그럽니까? be sit down, not sit down. down. 자, sit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사 원형으로 하라 했으니까요. be sit down은 왜요? sit이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be 동사가 필요가 없죠. not sit은 마찬가지고, not sit down만 없었죠. Don't, do not sit down. 그러니까 sit down은 뭐예요? Sit down, sit down.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don't sit이라 있다고 그러면 don't sit down도 되겠죠? Sit down 또는 don't sit down.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Sit down밖에 없으니까 1번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그럼 뭐예요? 그냥 open the window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도 되죠? 아무것도 없이 open the window 그럼 아무것도 없이도 됩니다. 그럼 앞에다 뭘 붙여라? 뭘 붙여라? be open the window 이건 말이 안 되죠? open이 뭐냐 동사니까 비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t open the window 그런 말은 없었죠? don't open the window 그랬죠? 뭐 이건 부정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don't open the window doesn't 아닙니다. 왜냐면 명령할 때는 너한테 오니까 doesn't라는 게 필요 없죠. don't를 써야 됩니다. don't open the window. 그다음에 다음 주어진 문장에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꾸십시오. you wear a coat. 너는 무엇을 입는다? 코트를 입는다. 너는 코트를 입는다. 그럼 긍정명문에서는 코트를 입어라. 그럼 뭐만 빼면 돼요? 주어 you를 빼면 되죠? 그 다음에 wear a coat, wear을 뭘로 바꿔야 된다? 동사 원형. 그런데 wear는 그 자체가 뭐예요?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그냥 you만 빼면 되죠. wear a coat. 그러고 뭐니까 문장 처음에 나오니까 w를 대문자로만 쓰면 됩니다. wear a coat. 코트 입어. 이렇게. 그 다음에 you are late. 너 늦었네. you are late. 늦었네. 그 말이죠. 여기는 동사가 뭐예요? 아죠? 아는 번동사입니까? 비동사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비의 원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You be late가 되겠죠? 그럼 뭘 떼어라? 주어를 떼어라. 그럼 be late. 그럼 뭐예요? 늦게 와라. 그 말이죠. be late. 늦게 와라. 그런데 이건 부정문이죠? 늦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뭘로? Don't be late. 그렇게 되겠죠? Don't be late. Don't be late. 그 다음에 you are kind to others.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친절해라. 자, 친절한 건 좋은 겁니다. 친절. 어떤 때는 과잉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친절한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걸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볼 것이랄지 먹을 것이랄지 이런 게 많은 게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경비가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죠? 좀 싸게.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걸 많이 가는 게 그런 것입니다. 몇십만 원이면 가니까요.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려면 뭐 몇백만 원 들죠? 그런데 이건 동남아는 몇십만 원만 갖고도 갈 수가 있으니까 싸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때야 돼요? 안전해야죠? 안전해. 전쟁 중이랄지, 안못 갑니다. 그리고 더 좋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맨날 미소를 짓고, 친절하면 더 좋겠죠? 친절은. 그러니까 친절하면은 그날의 평판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 동방의 예의주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웃는 그런 국민이었는데 요즘 차츰차츰 무엇을 잃어가느냐 하면 미소를 잃어가죠. 미소를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 잃어가죠. 차츰차츰 뭐예요?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하려. 그러니까 친절한 것도 이제 뭔가 자기가 조금 배려를, 그건 간섭이 아니라 배려라고 그러죠. 배려를 영어로 consid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차츰차츰 줄여들어서 사유가 냉랭해지는데 이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인성교육 자료들을 많이 강의를 많이 올렸는데 요즘 영어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서 인성교육도 여러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You are kind. U를 빼고 R을 뭘로 고치로? B로 고치고 그럼 Be kind to others 하면 되죠. Be kind to others. 그 다음에 You worry about the test. 너는 뭐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 말이죠. Worry, 걱정한다. You worry about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 그러면 You만 빼면 되죠. Worry는 동사 원형이니까 Worry about the test. 너 시험 걱정해. 시험 걱정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되죠. Worry about test. 그런데 에이 시험 걱정하지 마. 너 열심히 평소에도 열심히 했잖아. 그럼 뭐예요? Don't worry about the test. Don't worry about test. Don't를 붙인다고 그랬죠. 부정명령문에는. 그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라. 서둘러라. 그러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이게 제일 대표적인 명령문의 예입니다. 명령문에. 그럼 뭐 했어요? 명령문 다음에 and나 or을 붙여서 이런 걸 만들었었죠. and를 붙이면은 그러면은 or을 붙이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랬었죠. 예, 서둘러라. 그러면 서둘러라. hurry up. 그러죠. hurry up. hurry up. 서둘러라.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catch는 잡다 그 말이죠. 기차를 잡아 탈 수가 있다. 우리도 버스 잡아 탄다고 그러죠. 영어로도 그 catch란 말을 씁니다.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서둘러라. 그러면 기차 탈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한 20분 걸리는데 지금 25분인데 네가 늦장만 안 부리면 갈 수 있어. 서둘러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hurry up 서둘러라. or 그렇지 않으면은 you will miss the train. catch하지 못하는 걸 miss한다 그러면 miss는 놓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싶다 하는 것도 I miss you. 나는 너를 보고 싶다 할 때 I miss you. 이렇게 하죠. 이건 miss는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기차를 놓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명령문을 부드러운 명령문으로 고쳐서 쓰시오 그랬네. 부드러운 명령문으로 be quiet. 뭐예요? 조용히 해. 그 말이죠. be quiet.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be quiet. please. please를 붙이라고 그랬죠. please. 또는 please는 앞에 와도 괜찮습니다. please. 죄송하지만은 be quiet.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please be quiet or be quiet plea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바르게 배워야 문장을 만들라고 문장을 만들 해석까지 하라. don't니까 부정 명령문이죠. don't 제일 앞에 나와야죠. 부정명 don't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동사 원형을 찾아야죠. 동사가 뭐예요? tonight, go, movie, to, the 동사가 go죠. don't go.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보니까 movie 가죠. movie 가는 don't go to movie. 그러네 to movie라고 하고 to the movie 그러죠. don't go to the movie. 그렇죠. don't go to the movie. 영화 보러 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don't go to the movie. 왜?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괜히 영화 보러 가서 코로나 걸리지 말고 영화 보러 가지 마 할 때 don't go to the movies. don't go to the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정답을 확인해 가면서 한번 더 공부하죠. sit down 그랬죠? sit down. 또는 뭐가 돼요? don't sit down. 그런데 don't sit down은 여기 없고요. 그다음에 open the window. open the window. 이건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냥 don't. don't open the window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ou wear a coat. 요만 떼면 되죠? Wear a coat. 그 다음에 요만 떼면 되죠? Are late. 그런데 부정이니까 don't be late. are을 동사 원형으로 고쳤어요. Don't be late. 그 다음에 you are kind to others. 이것도 마찬가지죠. are는 비동사니까 be. you를 떼면은 be kind to others. 그 다음에 worry about test. 부정이니까 don't가 있어야 되죠. worry는 뭐예요? 동사 원형이니까 그냥 쓰면 되죠. don't worry about the test.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뭐 해라 and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랬었죠. hurry up and you'll catch the train. hurry up or you'll miss the train. 이건 뭐 이런 문법책에서 언제든지 명령문에서 꼭 나오는 거예요. train 대신에 뭘 써도 괜찮겠어요. catch the bus. 버스를 탈 것이다. 버스를 놓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는 뭐 계속 잡으면 되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을 부드럽게 명령보다도 이것은 뭐예요? 부탁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거. 부탁. 부탁도 일종의 명령은 명령인데 부드럽게 하는 것이니까 be quiet please 또는 please be quiet. please be quiet. be quiet please.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는 Don't go to the movie tonight. Don't go to the movie tonight. 뭐 movies 뭐 안 해도 괜찮죠. movie. 예, 여기 S 빼고요. Don't go to movie. to the movie tonight. 오늘 영화 보러 가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웠죠?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간단하죠. 뭐 빼고 주어 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비동사는 비동사가 제일 많이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되게 you 하면은 동사 원형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만 좀 빼면 됩니다. 좀 빼면은 부정은 그 긍정 명령문 앞에다 don't만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고 and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명령하고 or 그렇지 않으면은 명령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명령문을 하면은 알겠어요. alright. Okay. 예? She had no problem.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한테 특히 이제 명령보다도 부드럽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는 명령문 앞에나 뒤에다가 please를 붙인다고 그랬죠. 끌리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정답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풀었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박수를 쳐드릴 것이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이 기초영문법의 제일 마지막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감탄문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거나 아이고 슬퍼라 그래 하고 놀래거나 할 때서는 다음 시간에는 감탄문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 명령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벌써 십몇 년 전에 퇴임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명예교수입니다. 제 화학교육이 전공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학습 사이트에 보면은 지금 이런 영어 문법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회화 강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현재 필요한 인성교육이랄지 기후변화교육이랄지 하는 아주 주옥같은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참고하시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색어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24번째 강의인데요. 기초영문법은 25개의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